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소땡이꼴로 돌아가는 사나와 할머니. 이건 뭐 100점짜리. 성적표 때문에 꾸중을 들은 사나는 속상하기만 한데 할아버진 어린 손자의 마음을 달래준다. 하나야, 여기 있습니다. 오, 완전 커. 고추를 추라하는 날 속이 꽉 찬 10살 사나가 일손을 보탠다. 사나 알바비 3,000원이면 되지? 산골의 아침, 개들을 찾은 할아버지가 다급해진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깨라! 뱀에 태물려 죽을 것 같아. 아, 어디던데 이거. 어미개 순심이 나는 걸까? 산을 오르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 자꾸만 짖는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생명이 떠나는 건 왜 이리 허망한 걸까? 산기슭 양지 바른 곳이 강아지의 마지막 집이 된다. 산이 위험하긴 해도 어미 곁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불어 순심이 곁에 둔 강아지였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집에 갖다 놨어야 이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갔으니까 거의 잠들어라. 잘 있어라. 응? 매일 밤 개들과 밭을 지키며 17년을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개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어미에게로 향한다. 신순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신순아. 넌 저리 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식아, 새끼가 내 뱀에 물렸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어? 바보야, 이 새끼는 갔어,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덜할까. 어미를 위로하지만 할아버지도 맥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신순아, 올게. 나 또 떠들지만 말고 나 깨우지만 말아. 발질 찾지 말아 너. 나. 네. 응? 아 얘가 나 때리나 봐네. 잘 적 같은데 막 아파. 낮잠을 청하는 할아버지. 아무래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사나나 때리지 마라. 어? 나 잘 테니까. 네. 산으로 밭으로 늘 바쁜 할아버지. 고난 잠에 빠지셨다. 소탱이골에 비가 내린다. 가족만큼이나 아끼는 개들에게 일이 생겼으니 집안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다. 산골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는 할머니. 이런 날 생각나는 게 또 김치전 아닌가. 맛있겠다. 너도 맛있어. 맛있겠다.
나 진짜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갖고 가. 이제요? 너무 좋지 말고. 장르정문에. 비 오는 날의 별미. 사나는 벌써부터 신이 난다. 아니 이게 더 맛있게 하는 거. 크게 하나만 먹어. 크게. 응? 크게 좀 크게 하나만 먹어. 왜? 크게 하나만. 손자의 말을 거역하다니. 새끼가 씨. 손자의 손자 말 거역했잖아요. 부어짱. 할머니를 돕겠다 나선 사나도 사나지만 김치전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 이 색은 진짜. 올해는 김치 볶음밥을. 바삭바삭 할머니표 김치전. 입이 행복한 사나다. 신 것 같기도 하고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김치가 신이니까 진짜. 아유, 얘가 만들면 안 먹는데. 네. 저로 가 너. 왜 이래요, 우리 할아버지? 점점 달라졌어. 내가 네가 할아버지냐? 지연이 할아버지지. 어저께도 손자 공부 잘하면서. 언제 잘한다랬어? 잘하면서. 그래, 잘하라고 그랬지. 비밀 손님? 감천원 손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누구 하나 지지 않는 거 하며 김치전을 좋아하는 입맛까지 꼭 닮은 두 사람. 그러나 오늘은 사나를 보면서도 할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은 쉬 편안해지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얼마나 맛있는데? 비가 내린 날은 고추를 따지 않는다. 산골 농부도 그나마 한가한 날 할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하신다. 이게 원래 나도 좀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깔끔하게 입을 수도 없고 땀 나면 도로 마찬가지. 좋은 날 거예요. 바지 어떤 바지? 이거 반바지 입으라고? 외출복으로 다 갈아입었지만 신발은 그대로. 뭐 참 촌에서 시내 놀러 가는데 이거 장발 신고 가서 되겠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서울로 가는데 바지랑 다 옷은 갈아입었는데 서울 가서 보니까 장화 신고 갔더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면 창피하다 그러는데 이게 서울 가서 장화 신고 가니까 아 저 사람은 무슨 저거 뭐야 수산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오나 보다 그러지 안 그래? 이것이 바로 소탱이 꼴의 외출복. 오늘은 부부 동반이다. 육지 속의 섬이었던 소탱이 꼴은 소양강 댐이 물을 방류한 여름 한철 푸른 벌판을 드러낸다. 그 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강 건너 아랫마을에 있는 친구네 집. 해야지 빨리 우리 친구. 이쁘게 찍어. 할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 아줌마 하나 먼저 뭐지? 왔대. 3년 전에 쓰러진 죽마고우는 그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 친구를 만나러 오랜만에 산에서 내려온 할아버지다. 야, 촌사람이나 짜장면 먹으니까 좋다. 먹는데 좋은 게 어디 있고 바다에 어디 있어. 맞아. 그럼 먹어야지. 먹고나 힘내야 좀. 난 다 먹었어. 다 먹고 빨리 힘내가지고 소태지 좀 놀러 와. 아, 내가 꼭 차서 가야 되냐? 네가 좀 와야지. 나도 가야지. 뭐. 어, 그럼. 거기 가려면 뭐
며칠을 가면 갈까? 아니 또 뭐 알아 또 뭐 진짜 하늘이 돌봐가지고 우리 창수가 또 뛰어댕길라니도 모르니까. 아유 그렇게 됐으면 제발 그래, 좋겠어 그래. 아주 아유. 빨리 그러게 인마 저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좀 뛰어다녀. 너 애들 생각해서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앞에 두고 어린 손자 걱정이 앞서는 할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산하 곁에 머물고 싶은 할아버지다. 산하와 함께한 7년. 할아버진 점점 나이가 들고 손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자식이 장성을 해도 어린애 같다는데 10살 손자를 보는 마음이야 오죽할까. 진짜 아픈 땐 괴로울 때도 많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나고.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손주 새끼 때문에 이제 그것만 이제 가끔 가다가 걱정돼서 그렇지. 다른 건 뭔지 뭐 내가 어쩔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서 내가 딱 이제 아침에 뭐 아 오늘도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 그렇게 할아버지의 내일은 손자를 위한 삶일 것이다. 산골 외딴 집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푹푹 찌는 한여름에 할머니는 아궁이 불을 지핀다. 방학을 하고 처음 맞는 장날. 산을 내려갈 생각에 산하는 아침부터 부지런이다. 그런 손자를 위한 목욕물. 선뜻한 산골물에 뜨끈한 할머니의 마음이 더해진다. 이거 들어, 수건. 목욕탕도 줄게. 이거 진짜 보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좀 그래. 아! 왜? 됐어. 안 빠져! 일단 면봉을 하면 나와, 묻어 나와. 빨리 해. 미안해, 손자야. 마치 엄마한테 떼쓰는 영락없는 막둥이. 얘 좀 시원해? 네. 저 안에 가서 닦고 빨리 바지 입어. 팬티 입어. 상전이 따로 없어요. 상전이야, 저 상전. 옷 입어. 10초만 세면. 옷 먼저 입어. 10초 세요. 그럼 금방 다 입을게요. 알았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머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 역시 깨끗이 닦아 물. 아저씨 아까 봤죠? 못 봤어. 봤잖아요. 어느덧 자라서 가리는 것도 많아진 10살. 아이 개봐 전화기 떨어져. 할머니 품에서 사나는 오늘도 명랑 쾌활하다. 무섭게 나왔다. 하지 말라니까. 다 삭제해. 더러운 양. 빨리 가자. 할머니까지 외출하는 날,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는 이미 만석. 아 나는 뭐야? 너는 빨리 뛰어가면 되잖아. 되잖아. 아 여기 넌 엎드려 있어. 야. 아유 이게. 아 맨날 먼저 타고.
알았어?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산화를 태우고 드디어 산을 내려간다. 그렇게 웃고 투닥거리며 소탱이꼴 세 식구는 7년을 함께했다. 다녀오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아, 잘가. 강을 건네주고 할아버진 또 일을 하러 산으로 향한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산. 가끔씩 이렇게 나와 장을 보는 할머니는 산아가 좋아하는 두부부터 챙기신다. 자반고등어. 산아 눈엔 자반고등어가 먼저 들어오나 보다. 할아버지 좋아하세요?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요. 잘했다. 네, 한번 가볼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봐.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노부부와 산아. 아마도 오늘 저녁상엔 두부 된장찌개와 자반 고등어가 오를 것이다. 그동안 별로 오던 매출. 산아가 앞장서 옷가게로 들어간다. 양말 앞에서 고민에 빠진 산아. 이거 두 개요. 아, 요렇게 요렇게? 네. 얼마예요? 두 개에 3,000원? 네. 오늘 갖고 왔었어? 응? 네, 담아줄게. 이쁘게 좀 쏴주세요. 할아버지 선물한대요. 아, 할아버지 선물? 응. 아, 네. 며칠 전 고추 상자를 접고 용돈을 받았을 때부터 오늘을 기다려온 산아. 할아버지들. 할아버지의 구멍난 양말을 본 뒤 생각해둔 깜짝 선물이다. 할머니가 계셔서일까? 앞서는 산아의 발걸음이 가볍다. 야, 할머니, 오늘 지영이 안 왔어요.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도 함께 들른 태권도장. 늙음하게 어린 손자를 키우며 엄마가 되고 보니 늘 조마조마하다는 할머니. 때리고 와도 속상하고 맞고 와도 속상하고.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은메달까지 땄었다는 산아의 실력은 과연 어떨지. 오늘 대련 상대는 2학년 동생이다. 2학년인데 컸다. 걱정되세요? 네, 아이. 1분 뛸 겁니다, 1분. 알겠죠?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경례! 박수 한 번 가. 시작! 초반은 그럭저럭 잘 나가는 산아. 하지만 제대로 발길질 한번 못하고 밀리고 만다. 할아버지가 산삼 안 주셨나 봐. 다른 친구들은 산삼 먹어도 다 센데. 응? 동생에게 밀려설까? 산아의 어깨가 축 처졌다.
할머니 속상하고 사나는 자존심에 금이 갔다. 도장을 나온 할머니는 앞장서 어디론가 가신다. 빨리 와 이리. 할머니가 이끈 곳은 다름 아닌 약국. 아니 저기 영양제 하나 사려고. 아니요 다시 그냥 이런 아주 좋죠.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좋죠. 저요 요즘에 새로 나온. 이거는요? 원래 4만 5천 원짜리고. 어이구. 그만큼 좋아요. 조금 덜 했으면 좋겠네. 너무 없어. 모쪼록 사나가 무럭무럭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예, 네, 이걸로 주세요.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하루 두 번이야? 하루 두 번 모르고 저녁. 아 이거 태권도 그거 좀 하더니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이것저것 사다 보니 짐이 늘었다. 가방은 조금 내가 갖고 올게. 잘 봐 앞에 돌. 물 겁나고 잠나 늦어요. 그러면 늦어. 왜? 할아버지 나오는 시간 있잖아. 할아버지 나오는 시간이 있다고? 나오는 시간 있는데. 아이고. 나올게요. 아이고 그래. 점점 꼬울어진다. 이제 각을 건너면 내리오르막길. 이미 반쯤 구부러진 할머니의 허리로는 산길을 오르기 힘들다. 하지만 전화 안 받아. 삐졌나? 전화가 안 받아. 박사나 빨리 와. 가 너. 응? 뭘? 다행히 사나와 할머니가 건널 만큼 물이 줄어든 강을 건너 두 사람은 소탱이골 집으로 향한다. 내가 너 선물 주려고 하나 가져왔다. 뭐요? 어? 반스야. 반스 이거 제 고쳐서 제조 어떻게 오늘 오토바이 밀었더니 이렇게 됐네. 빵꾸? 그래서 해주라고. 야 이거 너 입어. 아 싫어. 아이고 입어. 엉덩이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랬겠지. 그래. 빠지직 어쩐지 빠지직 소리가 나더라. 걸레야 오토바이 걸레. 하나 빨리 와. 할아버지 선물 드리면 지금 열어보셔야 돼요. 무슨 선물이야? 사나의 깜짝 선물. 야! 근데 할아버지 양말이 왜 아기 양말 같으냐? 아이고, 신으면 늘어나는 거래. 신으면 늘어나? 알았어. 여름 양말이라고 했던데. 여름 양말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추천하고요?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그래 보지. 선물이 꼭 받아서 기쁜가? 고단함을 위로하는 그 마음이 고맙고 이만큼 자라준 게 또 고마운 것일 터. 할아버지 입이 귀에 걸렸다. 야, 이거 어떻게 손자가 사온 양말 이렇게 꺼주하냐? 저거 꺼주해. 신기도 힘들어. 새 거니까 그러지. 근데 빨리 떨어지겠어. 너무 딱 맞아서. 조금 커야지. 좀 있으면 늘어나요. 늘어나? 네. 그럼 잡아당겨서 늘릴까? 두꺼운데 뭐. 신발은 다 있어? 근데 마음에 드세요? 아유 마음에 들지. 네? 그럼 우리 손자가 사준 건데 그럼 마음에 들었지. 왜 그렇게 막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아, 이건 뭐 농담으로 그런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딱 들었어. 손자 생긴 거는 뭐 잘못 생겼는데 양말은 좋은 거 사 왔는데. 여름이 깊어가면서 산골은 색색이 화려하다. 아이고, 이게 다 덮어버려. 몇 해 전 심은 봉숭아는 이제 여름이면 저 혼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매년 이맘때면 연례 행사처럼 할머니는 꽃을 따고 봉숭아 꽃물을 준비한다. 이따 씻을 건데? 어떻게? 몰라. 아, 손만 안 씻으면 되잖아. 손 안 씻고 어떻게 씻냐? 봉숭아 물 들일 때 네. 소원 빌면은 네. 가을에 이게 봉숭아 물이 다 빻거든? 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한번 빌어봐. 공부 잘하게. 만약 여름에 빠지면요? 아니, 여름까지 안 가요. 손 여기다 대야 돼. 소원 빌어봐. 응? 끝. 밥이 없다. 에이구.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해봐. 다 빌었다. 그게 먹는 거지, 빈 거냐. 그날 오후, 웬일로 산화가 얌전하다. 가을까지 예쁜 꽃물을 간직하려면 참아야 한다. 산화야. 네? 아까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뭐지, 소원이? 꽃탱이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올가을 그 작은 손톱에 남은 꽃물이 산하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산하가 산을 내려간다. 소탱이꼴에서 맞는 세 번째 여름방학. 산하는 할아버지랑 하고 싶은 게 참 많다. 산하가 세 살 때부터 보고 자랐다는 소양강. 그 많은 계획들 중에서 오늘은 할아버지랑 낚시하기. 겨울이면 할아버지는 소양호의 어부가 된다. 그 할아버지를 보며 10살 산하가 자란다. 잡았는데 놓쳤어요. 낚싯대를 들어올릴 때마다 작고 푸른 소양강이 떠오른다. 어부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산하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처럼 진지한 표정. 하지만 꼬마 강태공의 낚싯줄은 감감무소식. 줄이 짧아가지고. 야, 산하야. 네? 우리 이렇게 고기 잡는 게 재미없어? 아니야. 고기도 잡아보고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가끔 머리 식히고 바람 쐬고 이렇게 또 들어가서 너무 공부하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잖아. 네. 가만히 한참 공부만 해도 머리 아프고. 안 그래? 네. 그치? 네.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맞지? 네. 아, 우리 손자 최고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향하듯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손자는 언젠가 이 산과 강을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강원도 인제의 소탱이꼴, 그 푸른 자연 속에 산화가 산다. 산화는 소원이 뭐예요?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할아버지는 안 울렸으면 좋겠고요. 할머니는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푸른 산과 강을 닮은 산골 소년 산화. 할머니, 할아버지의 너른 품에서 소년의 여름은 오늘도 눈부시게 푸르다.